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11월 투표의 중요성과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비영리단체 민족학교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권자 날은 각종 온라인 미디어하고 그다음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즉 여러 이제 행사가 열리는 그런 거리나 광장에서 관련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선거는 471개의 연방의회 의원 선거와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 그리고 46개 주의 주의회 선거가 있게 됩니다. 민족학교는 한인들과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빠른 발전을 위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민자들의 권익 향상과 한인들의 출마 등도 있어 아시안을 비롯한 한인들의 한 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참여는 일단 여러 이슈들이 자기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한인들 많은 후보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셔서 저희 특별히 한인들의 지금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민족학교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위해 봉사할 선거 동료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유급으로 봉사를 하게 될 선거 동료 활동가를 원하는 사람은 민족학교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유권자 등록은 10월 20일에 마감하게 되며 18세 이상 시민권자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